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여야 갈등 속에 결국 법정 시한에 넘겼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미뤄가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막판 타협을 시도했던 여야. 하지만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도입된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함께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예산 통과를 할 걸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집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간 가운데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